양심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콘서트를 많이 하겠다. 전국에서 이게 바람이 불고 전 세계에 이게 퍼졌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편해져요. 여러분 옆 사람이 양심적이셔야 여러분 삶이 편해요. 그래서 모두가 나눠야 이건 좋은 겁니다. 신기하죠? 어떤 수행은요, 개인의 해탈 그러면요, 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해탈하자. 가족도 못 도와줘요. 그런데 이 양심 공부는요, 남을 챙기게 돼 있고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는 기본 원리를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잘 돼야 남이 잘 되고요.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상생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분명히 하시고 하시는 명상은요, 어떤 식으로든 남한테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이런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 극과 극의 결과가 나뉜다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이런 시간이,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 시간에 드려야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영 안 하면요, 통 안 하면 다들 뭔가 찜찜하다 하면서도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찜찜한 건 털고 갑시다. 명상과 양심 성찰이 겸비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괴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뭔 일이 나도 나는 괜찮다. 살인이 나도 나는 살인이라는 걸 다 놔버리고, 살인이 일어났네 어쩌네 하는 걸 다 놔버리고 모른다 하고 쉴 수 있다. 아주 괴물 아닙니까? 소시오패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명상으로. 전 실제로 그런 것도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명상과 양심 성찰을 반드시 같이 공부하십시오. 4대 성인들은 반드시 같이 하라고 했어요. 부처님요? 명상만 하라고 했나요? 명상했으면 8정도 해라.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연습을 해라. 예, 공자님은요? 당연하게 그 인, 사랑을,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요? 모든 율법과 그 예언서의 골자는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주는 거다. 다 양심 얘기를 하시는데, 양심 떼고 어떤 신비한 체험, 명상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무조건 경계하십시오.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그걸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인류가 만년까지 이렇게 오지도 않아요. 예전에 해결됐을 거예요. 명상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양심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드신 거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비양심적으로 굴었기 때문에 힘드신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힘들게 했다면 비양심적으로 여러분이 굴었으니까 힘들게 하신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양심이 답이다라는 제 이 결론은요, 제가 한 모든 공부와 모든 수행의 그 결론이 딱 하나로 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인류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든가 피해를 주든가 뭔가 작용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양심을 어기는 순간 누군가는 이미 피해를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양심을 어겨볼까요? 제가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지금 말씀드리는 게 비양심적이죠. 그러면 비양심적으로 제가 군 이상 여러분은 피해를 입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듣고 여러분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누군가가 잠깐 비양심적으로 군 것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인류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뭐가 이득이냐 손이냐 그걸 자꾸 따지고 계시면요, 영원히 인류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역사책을 다 공부한 소감입니다. 역사를 공부한 결론은 사람은 양심적이어야 되고, 정치건 경제건 교육이건 사상이건 문화건 비양심이 개입되는 만큼 그 사회는 썩고요. 예, 양심이 개입되는 만큼 그 사회는 밝아집니다. 경제는 달라. 이 말하는 그 목적이 뭔데요? 나한테 손해가 와란 얘기지 인류를 생각해서 경제는 달라라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큰 시각에서 보면 경제고 뭐고 분식회계 하다가 인류가 지금 지구 전체가 지금 힘들어졌는데 사기친 것 때문에 비양심 때문에 인류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경제는 좀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이익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게 경제라는 물건이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가 아니거든요. 속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심을 모르시니까 사기꾼들이 여러분을 속이시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고. 잘 모를 것 같다. 덤비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심과 욕심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여러분한테 사기 못 칩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아는 눈빛으로만 보셔도 여긴 아닌 것 같다 할 겁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자. 눈이 좀 더 퀭한 사람 찾아가서 말을 해야지. 눈 똑바로, 너가 지금 뭔 속셈인지 알고 있어. 나는 이 눈빛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 사기를 칩니까? 우리가 눈빛부터 분명히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나를 좀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이 양심인데 명상을 자꾸 하셔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만들어 놓으셔야죠. 그리고 봐야
내 욕심도 보이고 남의 욕심도 보이고 내 양심도 보이고 남의 양심도 보이는 겁니다. 이 안목을 계속 갖추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답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인류도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전 인류가 살려면 양심을 찾으시고 양심이 답이란 걸 아시고 사랑도 정의도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교육도 양심 속에서 답을 찾아서 해결하신다면 인류는요 지금 병이 잔뜩 들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말기암이라고 치죠. 말기암입니다. 소수의 욕심 많은 무리들이 우리 몸에 암처럼 자리 잡고 전체 인류의 생명을 지금 깎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답이 없을까요? 왜 이게 암이 됐는지 알지 않습니까? 정상세포가 왜 이 병적인 세포가 됐을까요? 비양심이 뭉치고 뭉치다 그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양심이라는 주사를 거기 놔줘야 되지 않을까요? 양심이라는 치료제를 자꾸 쓰시면요.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옵니다. 제거해야 할 건 제거도 하고 살릴 건 살려서 다시 온전한 몸, 건강한 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맹자가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가 말하는 인이지. 그런 사랑의 마음, 정의의 마음이면 그 불을 끌 수 있다면 지금 그 비양심의 불을 끌 수 있다면 왜 당신 못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을 해요. 온 산에 불이 났는데 한 잔의 물로 꺼지겠냐는 겁니다. 한 사람의 양심적인 사람이 엄청난 불을 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온 산에 불을 끌려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그걸 남한테 전가하지 마시고요. 나도 작은 한 잔의 물이라도 되자는 마음으로 저는 내 양심, 소중한 양심을 조금씩 키워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명상은 여러분의 양심을 키워내는 최고의 수단은 되지만 명상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실험해본 결과예요. 단순한 생각은 아니고 수없이 실험을 해보고 내린 결론이요. 이래야 인류가 살겠다 하는 여기 공감하신다면 한 잔의 물이라도 소중히 지키십시오. 조그만 불이라도 끌 수 있어요. 당장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부터 끄세요. 누구의 불, 남의 불 끄지 마시고요. 누구의 불을 끌 거냐? 내 불부터 끄세요. 내가 비양심적으로 남한테 구는 것부터 좀 멈추시라는 거예요. 내가 불내고 있어요, 사실은. 물은 한 잔 정도나 들고 불은 한참 몇 산을 지르고 다니면 이건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남한테 혹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 비양심적으로 하시는 거 있으면요. 조금 멈추셔야 돼요. 근데 사실 멈추기 힘들죠. 그래서 명상이 필요한 겁니다. 남 해코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몰라 괜찮아 좀 하세요. 그때 쓰세요. 남을 돕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몰라 괜찮아 쓰지 마시고요. 남을 해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몰라 괜찮아 쓰세요. 모르겠다. 난 괜찮다. 지금 딱 좋다. 한참 하시고 나면요. 마음이 좀 진정돼서 남 뒤통수 칠 생각이 조금 줄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를 경영해가는 이게 진짜 업장의 정화고 우리 마음의 정화인데 이런 건 등한이 하고요. 이거 하기 귀찮으니까 몰라만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해탈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이 이렇게 끝내주게 편해지다 보면 나는 되게 나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시는데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아쉽게도.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어요.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그럼 몰라만 하라고 제가 권하겠는데 자연은 꼭 귀찮게요. 씨 뿌렸으면요. 그게 끝나야 되는데 또 우리가 관심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비료 주고 물 주고 햇빛 잘 들게 해주고 해야 물건이 나오게 자연이 해놨더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씨 뿌리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명상은. 그거를 왜냐? 왜 씨는 뿌린 건 맞죠? 양심이랑 접속을 시켜주잖아요. 명상을 하면요. 순수한 우리 마음하고 접속을 시켜줍니다. 나의 그 여러 가지 내가 입은 옷을 모두 벗고 맨살을 드러나게 해줘요. 순수한 나로 존재하게 해줘요. 맨몸으로 존재하게 해주는데 더 이제 거친 옷은 벗었으면 이제 이쁜 옷도 입어야 우리가 인간으로서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쁜 옷을 입으려면 관심도 주고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해야 되듯이 양심, 내 생각은 양심적이냐? 내 감정은 양심적이냐? 나의 말과 행동은 양심적이냐? 이거를 수시로 따져주셔야만 양심적이 되게 인간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발 이걸 좀 받아들여 주세요. 예. 지금 이 순간 우리는요. 나를 위한 욕심, 나 살기 위해서 남도 좀 피해를 입어도 나는 참겠다라는 요 마음은 무조건 욕심이에요. 아무리 그걸 포장하고 미화해도 욕심이에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남도 이렇게 하면 진짜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든 그 마음은 양심이에요. 요 두 개를요. 지금 여러분의 드는 생각마다 한번 구분해 보실래요? 이게 사단 분석이라는 거. 이걸 명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거 먼저 하셔도 돼요. 하시고 명상하셔도 되고, 명상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선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분석은 냉정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분석을 잘 하시다 보면요, 금방금방 양심에 손을 들어주다 보면요, 분석하다가 명상으로 들어가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반대로요, 명상하다가도 좋은 분석이 나와요. 마음이 순수하니까. 욕심이 안 끼면요. 근데 욕심이 끼어버리면요, 분석을 하면은 내 위주의 분석이 돼가지고요, 오히려 욕심 성찰이 돼요. 자기 욕심만 더 정확하게 리얼하게 알고 끝나버리는 성찰이 되든가, 아니면요, 명상에 빠지면 욕심이 명상을 딱 감싸서, 너 지금 편하잖아. 남들이 죽든지 살든지 그건 남의 얘기고, 해탈 못한 지들 문제 아니냐? 너는 해탈한 존재고 위대한 존재니까 너는 편히 쉬어라. 너는 열애다. 이런 걸 자기가 자기한테 들려주면서 쉬고 계세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암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주가 볼 땐 암이에요. 이거 기껏 공부하라고 명상법도 가르쳐주고 다 했더니 먹튀잖아요. 발상이. 먹튀인데? 그러면 먹고 튈 수 있게 하늘이 놔둘까요? 괴롭혀요. 오히려 그건요, 괴로움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한 명이 좀 쉬려고 하면 괴로움을 불러요. 왜냐?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우리가 양심은 더뎌도요, 욕심은 빠르거든요. 욕심은 뭔지 아십니까? 나한테 손해되는 건 귀신같이 알아내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양심은요, 인류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걸 귀신같이 알아내는 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 하나 하실 때 여러분은 의도하지 않아도 이미 양심 성찰을 하고 계세요. 힘을 안 실어주셔서 그렇지. 야, 요거 하면 여럿 피해보겠는데? 자, 요 생각이 딱 들잖아요. 양심은 늘 작동하고 있어요, 욕심만큼. 근데 욕심이 좀 더 이제 우선권을 쥐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래도 그거 하고 나면 얼마나 좋은데. 너가 얻을 이익을 생각해. 이게 보통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천사랑 악마 둘이 있죠. 천사 쪽이 양심이고요, 욕심, 악마 쪽이 욕심이에요. 해버려, 해버려. 빨리 해버려. 망설일 시간이 없다. 빨리 해야지 네 것이 된다 하고. 양심은 그거 하면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라고 외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인류는요, 양심 성찰이니 명상이니 하나도 몰라도요, 늘 이 딜레마에 빠져 계세요. 순간순간. 이게 삶이 던지는 화두입니다. 화두 따로 안 들으셔도 돼요. 이거를 깨어서 이겨내시면 화두를 깨신 거예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딱 노려보세요. 누가 지금 진정 나를 위한 건가 하고 딱 명상을 하시면서 몰라 괜찮아 마음을 순수하게 하시면서 노려보시면 진실이 보여요. 이 천사 양심을 따른 행위는요 모두에게 피해를 안 줬죠. 두고두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뿌듯해질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욕심이 희석되다 보니까 지난 시절을 돌아보다 보면 욕심이 희석되죠. 더 냉정한 눈으로 보니까 그때 정말 잘했다 생각이. 그때 그 짓 안 한 게 천만다행이다. 그때 그거 했으면 지금 오늘의 난 없다. 이 판단이 분명히 드실 거고요. 악마의 그 유혹을 딱 따르시면요, 그 순간부터 후회가 오세요. 찜찜하신 게 따라갈 겁니다. 그게 악몽으로 나타나고 죄의식으로 나타나고 죄책감으로 나타나고 그 남들의 지적으로 나타나고 남들이 지적할 걸 또 본인이 미리 예상하고 안 좋아져요. 그리고요, 심지어 악마한테도 조롱을 받아요. 넌 하란다고 하냐? 그래서 이해되세요? 하라고 한 놈도 지적한다고요. 야, 너 참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장난 아니다. 이제 이런 지적을요. 자아상이 완전히 그러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만 인간은 자기 역량껏 하자는 겁니다. 그래도 내 역량에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내 역량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하느님을 만나도 말할 수 있다. 이거를 늘 확인하고 살자는 겁니다. 역량이 크건 작건 이런 분은 이미 보살이고 군자고요. 위대한 어떤 양심의 그 어떤 훌륭한 전문가고 실천자예요. 양심의 대변인이에요. 양심은 우주적인 마음입니다. 인류 모두를 챙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주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에요. 예. 철로에 누가 취객이 쓰러져 있고 기차 들어올 때 나 아니라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욕심이고요. 저 사람 죽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부터 드시면요, 양심이 여러분을 지배하신 겁니다. 그 양심이 여러분을 고려해 주지 않죠. 모두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을 들어 죽으라는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양심이 저 사람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양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생하게 살아 있으세요. 그 양심에게 오늘도 힘을 실어 주셨나요?
내가 매일매일 각자 자기 집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야 되듯이 자기 양심은 자기가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모자라요. 성인들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걸 해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마음은요, 왜냐? 여러분이 양심을 추구하지 않는 그 순간, 방심하는 순간 욕심이 다시 들어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노 젓는 거랑 같아서 노를 젓다 잠깐 쉬면요,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끝없이 노를 저어야 그나마 현상 유지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내 마음을, 내 팔다리를 양심으로 경영하겠다. 양심 리더십으로 난 내 몸부터 경영하겠다. 그래서 인류 전체에게 조금이나마 이득을 주고 가겠다. 내가 손해보자는 거 아닙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 길을 걷겠다 하는 거죠. 예. 이런 마음을 투철히 가지시고 사시면요, 이 순간 이미 부처님이에요. 또다시 무슨 성불이 필요해요? 이 순간 양심에 충실한 대변인인데, 부처라는 존재, 성인이라는 존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양심의 온전한 대변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심을 대변하고 계시면요, 이미 부처고 이미 성인이에요. 그게 찰나라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은 성인으로서 한번 사신 거예요. 성불 이런 걸 멀리 보지 마세요. 무슨 신통한 거, 해탈, 자꾸 이런 이상한 개념을 넣어서 보니까 성인이 뭔지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성인은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나 솔직히 지금 이 순간에 양심을 온전히 밀었고 내 욕심은 안 따랐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아는 지식과 능력이 부족해서 이 양심을 구현한 데는 제한은 있었지만 내 마음만은 100% 양심 충만이었다고 확신한다라고 하시면요, 그 순간은 여러분 부처 아닙니까? 부처나 공자님이나 성인들도요, 인간적인 그 재능과 지식의 제한이 있어요. 전지전능하다고 보지 마세요. 부처님 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 없었죠. 예, 우리 요즘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지식도 있을걸요, 옛날 성인들보다. 그걸로 성인이냐 아니냐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우주적인 법, 양심, 그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양심의 명령에 충실하게 살아가느냐가 성인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실 수 있다고요. 그게 순간순간 하다가 이제 전문가가 되고 능숙해지고 이제 양심이 하는 소리를요, 그냥 시원하게 들리고 내가 양심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그걸 하고 있고, 이 정도로 여러분 삶을 단련해가면 진짜 성인이 되시겠지만 찰나찰나 여러분은 사실은 성인의 모습을 바로바로 갖추실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아니고 인류가 답이 없고, 양심을 개발해서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양심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만 있다면요, 이게 인류가 한 만 년간 제가 알기로 살면서 이렇게까지 한번 실험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실험은 다 해봤는데 일시적인 평화로 끝났어요. 영원한 인류의 평화를 혹시 원하시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자식들이 행복한 세상에 살고 싶다는 걸 바라신다면 지금 여러분부터 양심적이셔야 돼요. 그걸 물려줘야 됩니다. 양심의 문화를 물려주면요, 인류는 망할 리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서로 도와서 살 겁니다. 가난해도 잘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하지만 양심 문화를 안 전해주면요, 부자가 많이 나올수록 빈부 격차가 더 커지면서 인류는 더 찢어질 겁니다. 더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 거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어떻게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예.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와서요, 양심적으로 내가 소수가 살려고 해도 더 많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제압해가지고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양심하는 거 보기 싫어서. 양심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사회에 과반수 넘게 양심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게 만들어 놓는 게 지금 우리의 책임이에요. 미래는 차치하고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양심의 명령입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예. 양심의 명령은요, 지금 인류가 양심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50% 넘어서 비양심적인 게 문제라는 걸 누구나 공감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들한테 반성할 기회를 주고 다시 양심을 회복하게 도와줘서 인류 모두가 양심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자는 걸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명상에서 너 혼자 행복하라고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100% 욕심이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나 혼자 해탈하고 싶다, 그건 욕심.
인류 모두가 한 걸음이라도, 다 같이 한 걸음이라도 더 인류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게 양심입니다. 욕심, 양심. 그렇다고 욕심 그럼 하지 말자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자, 욕심, 양심 관계를 한 번만 설명드릴 테니까 정확히 이해하세요. 욕심은요, 양심에 리드당하는 욕심은 축복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할수록 기쁜 것도 욕심 아닌가요? 제 욕심도 있어요. 즉 뭐냐면요,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고요. 제 욕심 부리다가 남한테 피해를 줄 때 악이 되지, 욕심 자체도 신성한 겁니다. 인간이 하늘한테, 하느님한테 받은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거 한 잔 마셨더니 기쁜 거예요. 요 맛이 오묘하고, 또 여기다 뭘 쳐봤더니 또 맛이 맛있고, 또 욕심이 나고, 치킨을 한번 튀겨봤더니 맛있고, 삶아봤더니 또 그것대로 맛있고. 자, 이건 참나의 근거를 두고, 양심에 입에 대지만 않고요, 참나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하신다면요, 다 축복입니다. 남의 치킨을 집지만 않으신다면 여러분 축복. 정당한 돈 내고 사신 그거를 맛있게 드신다면 축복이에요. 즉 뭐냐면요, 인간은요, 양심 가진 만큼 욕심도 갖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그런데 양심이 주고 욕심이 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는 양심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암세포로 돌변하게 되니까요. 이 세포들은 욕심 없나요? 그런데요, 남의 거 안 먹고 지 것만 잘 알아서 먹으니까 피해를 안 주는 우리가 정상 세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요, 욕심을 없어서 정상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욕심을요, 양심에 맞게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훌륭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인 욕심 없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욕심 없는 사람은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사람도 아니라고 봐요. 좀 욕심을 다시 갖는 수련부터 하셔야 돼요. 어떻게 수련을 했길래 욕심이 사라졌을까요? 이해되세요? 예. 인간으로서 지니고 있는 정당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주가 인간한테 준 미션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주가 인간한테 준 미션은 욕심 없어라가 아니에요. 욕심 없애라가 아니에요. 욕심을 양심으로 컨트롤해봐. 이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둘 다 준 거예요. 둘 다 받았잖아요. 이거 둘 다 맛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그 맛을 극대화시키는 게 인간의 미션입니다. 욕심은 악하다가 아니라요, 동양고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경에 욕심은 위태롭다, 악하다고 안 했어요. 위태롭다고 했지. 양심은 미약하다. 그래서 그러니 양심을 정밀하게 파고 양심을 늘 우선시하면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게 동양 양심 리더십의 극치입니다. 이게 한문으로 16자가 되는데요, 조선 선비들이 아침 저녁으로 외운 게 이걸 16자 요결이라고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이것만 외웁니다. 욕심은 위태롭다, 양심은 미약하다. 양심을 정밀하게 파면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이 동양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리드하지 못하면요, 남은 절대 리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욕심만큼 양심으로 굴러간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양심만큼 또 욕심으로 살아간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개의 조화가 인간의 맛이라고요. 인간은 이거 하라고 나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욕심하고 싸우고 계시다가 평생을 가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욕심 없을, 왜 욕심이 안 없어지지? 그게 아니에요. 정당한 거를 욕망하고 정당한 걸 추구하시기만 하면 돼요. 조선 선비들이 욕심 많이, 욕심을 부리는 걸 아주 금기시하고 욕심 뭐라고 많이 하니까 욕심을 부정하신 것 같죠? 주자가 주장한 게 이겁니다. 욕심은 늘 양심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 상하관계만 분명히 하라는 거. 명령 듣고 계신가요? 예, 식욕이 충만해요. 자, 그때 양심의 명령을 안 들으면 남의 걸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명령을 듣는 겁니다. 성욕이 충만해요. 그래서 내 와이프가 아닌 여자가 이뻐 보입니다. 양심으로 내려놓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인간이 아름다운 거지, 욕심을 다스리는 인간이 아름다운 겁니다. 욕심이 없는 인간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욕심을 컨트롤해 가면서 삶에서 수많은 경험과 그 맛을 느끼면서도 양심을 놓치지 않는 삶, 그게 인간이 추구해야 될 삶이고 인간의 길이고, 그게 성스러운 인간은요, 욕심을 다스리고 있는 인간이 성스럽지, 욕망 하나도 없는 인간이 성스러울까요? 넌 좋겠다죠. 넌 욕심 없어 좋겠다. 그런데요,
그 힘든 욕망을요 다스려가면서 양심으로 끌고 가는 사람을 보면 훌륭한 경영자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최고의 경영자다. 성인은 최고의 경영자에 대한 칭호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경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스럽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그분 진짜 성인이다 하는 거는요 소크라테스 죽음도 두려웠을 거고 그 아테네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도 섭섭했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는 부귀 영화의 욕망에 갖고 계셨을 거고 명예욕도 있었을 텐데 양심을 가지고 그거를 다스렸던 그 모습이 성스럽다는 겁니다. 4대 성인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을 목표로 해서 우리 양심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가는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오히려 여러분 욕심도 다 살아요. 여러분 욕심도 마음껏 추구하시면서도요 욕심이 절대 양심이 정한 선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게 행복을 주고 자기도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살 맛이 안 나는데 남한테 살으란 말 못 하겠죠. 내가 살만 나려면요 욕심도 충족이 돼야 돼요. 식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 소속욕 이런 게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자아실현욕 이런 욕망들을 양심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성스러운 존재입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이게 귀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욕심이라 하더라도요 양심의 관리를 받는 욕심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건 진짜 우주가 주는 진정한 여러분 몫이에요. 그걸 넘어가면 여러분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몫이 아닌데 집어먹었기 때문에 나중에 청구서가 반드시 날아갑니다. 여러분한테 토하시오, 토해내시오, 갚으시오 이게 반드시 날아갑니다. 그때 뭐 이럴 줄 몰랐네 하지 마시고 미리 양심으로 잘 보시면서 가세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남의 거 집어먹었으면 못 먹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즉 양심을 어기는 순간 내 욕심은요 남한테 피해를 줬고 남은 욕심 없나요? 남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걸. 모를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꼭 모를 것 같아요. 남의 거 살짝 집어먹어도 남이 모를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욕심의 기만이라는 거. 그래서 양심 욕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삶을 설명해 보시면요 엄청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여러분은 이미 답을 갖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게 힘을 실어주고 예, 욕심은 양심의 명령을 늘 따르게 만드는 삶 이게 진정 훌륭한 삶이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이라는 걸 저는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 인간 이상의 걸 바라지 마세요. 그 미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 몸 달고 나왔고 가족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사는 세계가 있고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있다면요 그 시대 그 사람들하고 풀어야 할 양심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게 여러분의 미션이라고 그 풀어야 할 과제가 있고 난 그걸 풀어야 된다 이걸 찾고 해결하시는 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당장은 여러분 가족들하고 풀어야 되고 여러분이 계신 직장의 사람들하고 풀어야 되고 우리랑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전체와 같이 풀어야 할 문제 이 숙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양심에 맞게만 푸시면은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길, 인간도의 선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게 없이요. 막연한 명상, 막연한 그러면 무슨 양심, 막연한 그 그냥 그 내 내면에서 나온 양심이 아니고요.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양심 이게 실현될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명상이 양심적으로 나올 리도 없습니다. 욕심에 가득 차 사는 명상 이해되시죠? 욕심에 가득 찬 명상 그리고 양심 없는 선행 그럼 영혼 없는 선행이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어 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니면 나한테 유리해서 이런 걸 했어 나한테 유리한 것 같아서 세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부했어 그 안에도 분명히 양심이 들어있을 겁니다. 작게나마.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요. 우리 양심이 확 전면에 못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자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내려놓으시고 쉬세요. 내가 아무게 누군지 모르겠다고 가만히 쉬시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느낌에 집중하시면요. 지금 이 순간 순수한 양심의 상태입니다. 아무게 누구를 이해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아무게 누구 이해하다가 남한테 피해줘도 좋다는 마음이 들 리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게 누군지 모르고 계시면. 이름이라는 옷을 벗고 한번 좀 쉬시라는 겁니다. 나를 대표하는, 내 욕심을 대표하는 아무게 누구라는 걸 잠시 내려놓고 잠깐 쉬시면요. 내 안에 있던 순수한 양심이 힘을 얻습니다. 나 살아있어 하는 걸 보여줍니다. 양심의 현존을 느끼세요.